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은 박테리오 대 파지입니다. 무려 30억 년 동안 치고받았죠. 과학자들은 진화를 거듭한 이 둘의 싸움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. 신의 기술이었죠. DNA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새로운 유전자를 붙일 수 있는 크리스퍼 가위가 발명됩니다. 과학자들은 이걸 통해 인간을 개조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. 질병, 외모, 초능력까지 무한한 가능성이 생겼죠. 과학자들은 신의 가위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. 하지만 결국 2018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에이즈 저항성을 얻게 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. 게노믹 프리딕션은 최수정된 배아세포들의 유전 정보를 제공합니다. 부모는 장애, 키 등의 확률을 보고 배아세포를 선택할 수 있죠. 배아세포의 유전자 편집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. 이제 쇼핑하듯이 원하는 외모, 성격, 능력을 맞춤 주문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. 나쁜가요? 내 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해주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.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죠. 찾아낸 신의 가위엔 아쉽게도 사용 매뉴얼이 없었어요.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죠. 이 내용은 크리스퍼 가위를 개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다우드나의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. 크리스퍼의 탄생과 발전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경쟁과 협력의 대서사. 댓글을 확인하세요.